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인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폭우와 장마철 등에도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진입 차단 시설과 경보등이 설치됐습니다. 내부에 20cm 물이 차면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과거 침수가 여러 차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5월 5억 원을 투입해 CCTV와 원격 통제 설비 등 자동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방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여파로 차량 운전자들은 지하차도 통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많이 왔을 지기는 거기에 다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 많이 오면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죠. 인천 지역 지하차도 37 가운데 11곳에만 차량 진입 차단기가 설치된 상황. 나머지는 직접 인력을 투입하고 재난 문자를 보내 통제하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빗물 등이 지하차도 수심 30cm 도달 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사전 통제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 내년부터는 예산 120억 원을 확보해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차도별 통제 기준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용역을 통해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지하차도별로 침수 이력, 침수 위험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집중 관리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고속종점, 간석, 인천대공원, 송내 지하차도 4곳. 인천시는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선제적으로 지하차도를 통제하더라도 안전조치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